나루토와 히나타를 이 공간에 봉인해버린 카와키, 오우즈츠키 모모시키와 함께 보루토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한편 하우스에 있던 보루토는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향하던 중 기다리고 있던 카와키의 공격에 맞서 전투를 벌입니다. 도중 사라다가 개입하였지만 카와키는 방해하지 말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사라다를 공격하기에 이르는데 그때 보루토가 사라다를 구하면서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카와키는 멈추지 않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시카마루와 미츠키 그리고 사스케에 의해 제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보루토의 몸에서 모모시키의 의식이 깨어났고 카와키를 붙잡고 있던 술법을 흡수하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왜 자신을 도왔냐는 카와키의 물음에 모모시키는 그저 도망쳐라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카와키는 도주하게 되고 나뭇잎 닌자들은 카와키를 추적하게 되죠. 그때 보루토의 내면에서 말을 걸어오는 모모시키. 보루토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그 시기가 임박했다 모모시키는 말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모모시키는 모습을 감추는데 그런 보루토를 사스케는 조용히 바라보았죠. 시카마루와 닌자들은 숲을 뒤지기 시작했고 카와키가 몸을 축소하는 동안 차크라를 계속 소모하고 있을 거라며 곧 차크라가 바닥나 모습을 드러낼 거라 말합니다. 숲을 한켠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시카다이 팀, 그들도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모에기 선생님한테 들키기 전에 우리들도 어서 카와키를 찾아보자 말하죠. 한편 코노와 마루는 사라다와 미츠키에게 보루토를 병원에 데려가라 말하고는 사스케와 함께 숲으로 향해 카와키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미츠키는 자신도 카와키를 찾겠다며 떠났죠. 카와키가 보루토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루토는 미츠키가 평소와 다르게 냉정하지 못하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며 사라다에게 미츠키를 따라가 달라 부탁했고 사라다는 보루토가 걱정됐지만 결국 미츠키에게 향했습니다. 몸을 원래대로 돌리며 나타난 카와키. 차크라가 부족하여 스쿠나이코나를 유지할 수 없었고 감지당하지 않도록 차크라의 표식을 감췄지만 이미 주변에 닌자들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었죠. 한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천리안으로 카와키를 발견한 에이다. 하우스에 있던 그녀는 곧장 하늘을 날기 시작했고 갑작스런 누나의 행동에 당황한 데이모는 자신은 하늘을 날 수 없으니 혼자 두고 가지 말아달라 외쳤지만 에이다의 머리에는 오직 카와키뿐. 데이몬의 말을 뒤로하고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숲을 달리고 있는 시카마루. 그때 아마도에게서 교신이 왔는데 현재 벌어진 사건에 대해 카와키의 처분에 대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시카마루는 아마도는 이 일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 딱 잘라 말했죠. 그러자 아마도는 당황하며 너희들은 카와키를 죽일 필요가 없다, 녀석을 멈추게 만들 방법이 있다 말하는데 비상정지 커맨드 워드 델타의 작동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처럼 아마도의 목소리로 특정 명령어를 외쳤을 때 카와키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아마도는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며 만약 카와키를 비상정지시켰을 때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아마도는 카와키의 카마를 통해 자신의 죽은 딸을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알린 적 있었죠. 하지만 시카마루는 아마도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카와키는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녀석이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적으로 간주하고 죽일 수밖에 없다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교신을 중단한 시카마루에게 급기야 아마도는 소리를 질렀죠. 카와키의 주변까지 수색이 좁혀지기 시작했고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카와키 앞에 나타난 에이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며 카와키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카와키는 에이다를 경계하며 내 위치를 모두에게 알려주러 왔구나 말했죠. 그러나 에이다는 카와키를 지켜주겠다며 매혹 능력으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와키는 머리를 쥐어잡으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망할 모모시키가 살아있는 한 칠대오카게는 여전히 위험할 것이고 그가 지켜온 마을은 붕괴될 것이다, 자신 대신 나루토를 지켜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상대는 호카게의 아들 보루토다.
그의 존재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카와키는 에이다의 팔을 붙잡고 쏘아붙이듯이 말을 이어가죠. 왜 하필 보루토인가? 차라리 다른 사람이었다면. 호카게의 아들도 나와 형제 같은 친구도 아닌 나처럼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이었다면. 당장 죽어도 슬퍼할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녀석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며 말이죠. 에이다는 카와키의 갑작스런 태도에 당황했고 그만하라까지 말했지만 카와키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쓰레기를 그 눈으로 봐달라고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에이다는 카와키의 얼굴에 손을 대더니 알 수 없는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은 하늘로 올라갔고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며 마을을 넘어 지구 전체에 퍼졌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땅으로 내려왔고 카와키에게 안겨있던 에이다는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죠. 그때 닌자들에게 발각된 카와키 급하게 팔을 경지로 하여 공격 준비를 했지만 에이다는 카와키를 막아서며 잠깐 기다려라 말했죠. 닌자들은 시카마루에게 카와키의 위치를 보고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쫓고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카마루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카와키가 왜 그곳에 있는지 당황한 기색이었죠. 분명 방금 전까지 카와키를 쫓고 있던 시카마루. 그러나 지금은 카와키의 발견이 뜬금없다는 듯이 말하는데 그때 보루토의 위치를 감지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다른 닌자들에게 보루토의 위치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교신을 전해들은 사라다는 어째서 카와키가 아닌 보루토의 위치가 이렇게 급급하게 전달되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함께 있던 미츠키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죠. 한편 보루토는 병원에 가지 않고 카와키를 찾아 숲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모모시키가 말을 걸어오는데 방금 그것이 일어났다. 모든 것을 잃은 소감이 어떠냐고 보루토에게 물었습니다. 보루토는 무슨 소리냐며 되물었지만 모모시키는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며 뒤를 돌아보라고 말하는데 보루토가 있는 곳에 도달한 사라다와 미츠키. 왜 이곳에 왔냐고 카와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루토가 묻자 사라다는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라며 보루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했으나 미츠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클렛을 벗으며 위험하니 다가가지 말라고 사라다에게 말했고 선인 모드까지 사용하며 보루토 넌 나를 완전히 열받게 만들었다. 미츠키는 보루토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카와키를 증오하던 태도가 보루토에게 향해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상황. 한 닌자가 카와키에게 말하길 눈에 상처가 났다고 들었는데 말끔하게 사라진 걸로 보인다. 그러자 카와키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에이다가 말을 가로채며 그나저나 카와키의 아버지 호카게를 찾았냐고 닌자에게 물었죠. 어디에도 호카게님이 보이지 않는다. 보루토가 벌인 짓이 분명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장 나무 위로 올라가라. 모모시키는 보루토에게 말했고 그렇게 보루토가 뛰어오르자 땅에서 올라오는 뱀 미츠키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에 사라다는 당황하며 미츠키를 막아보려 했지만 냉정하지 못한 상태의 미츠키는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모모시키가 말하길 미츠키 외에도 모두가 너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다.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말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보루토가 묻자 이것이 에이다가 가진 신의 능력 전능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욕망을 구체화하여 현실화시키는 능력으로 조금 전 에이다는 카와키의 욕망을 실현시켜 모두의 기억을 조작하였고 보루토와 카와키의 상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과거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되었던 힘이며 에이다 본인과 아마도도 모르고 있었을 능력으로 사람을 반하게 만드는 매혹 능력은 이 힘의 작은 영향일 뿐이었다고 하죠. 능력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는 오오츠츠키가 된 보루토와 카와키 그리고 에이다 데이몬 남매 어째서인지 우치하의 딸 사라다에게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죠. 에이다에게 오오츠츠키 시바이의 힘이 깃들어 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카와키는 7대 호카게의 아들이자 나뭇잎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즈마키 카와키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기억되고, 보루토는 호카게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그냥 보루토가 되었다고 하죠. 시카마루는 기억을 되새기며 나루토와 히나타는 보루토와 접촉한 뒤로 실종됐다. 그는 에이다에게 교신을 걸어 당시 사건을 천리안으로 자세히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러자 카와키가 에이다에게 말하길 7대 호카게는 보루토의 손에 죽었다고 전해라. 카와키는 에이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